달리는 통학버스 워킹스쿨버스를 소개합니다. 웰빙 두부를 만드는 마을 기업 문화골 오늘 두부 사업단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대공원에 장미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6월 7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남구 서감초등학교 하굣길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 도우미 어르신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워킹스쿨버스는 하교 시 아이들이 홀로 도로를 건너거나 교통신호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성범죄, 아동유괴와 같은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행안전도우미인 지역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하면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워킹스쿨버스가 지난해 2개 학교에서 금년 4개 학교로 확대 시행돼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행안전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워킹스쿨버스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돼서 인천의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남구 문학동에 위치한 마을기업 문학골 오늘두부 사업단. 100% 국내산 콩을 활용해 두부를 만드는 곳으로 콩은 삶아서 물을 우려내 만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생콩을 통째로 갈아 미세분말로 만들어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 제작 시 발생하던 비지에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아 콩의 영양을 온전히 두부 안에 그대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간수 대신 천연소금을 사용해 사포닌과 레시틴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 두부 안에 최대 270배의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문학골 오늘 두부 사업단은 웰빙 두부를 만드는 마을기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이고 일거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학골 오늘두부 사업단 신명의 대표는 부모님 장수를 걱정하는 효도의 마음과 자식의 올바른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가짐으로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두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재 남구에는 9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제물포 지역에 1개의 마을기업이 추가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학교폭력과 따돌림 예방을 위한 연극이 지난 30일 동구 청소년 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가 가좌지역 아동센터에 물품창고 증설비용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라사업소는 매년 아동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과 성금 전달 같은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렛츠고 투게더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참여자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신체단련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